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그래요. 일단은 대박나는 띠는 나는 볼 때 돼지띠, 개띠, 소띠 이렇게 지금 저는 잡고 있어요. 근데 이 경자년에 이 경자가 금을 뜻해. 금의 기운이야. 근데 이 금을 돋궈주려고 하고 감싸주는 그 기운은 수라는 기운이가 있어야 돼.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게 돼지띠, 개띠, 소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경자네 경자 이후 기운으로 봤을 때 38살 개해생 돼지띠를 가지고 계신 분, 39살 개띠 임술생, 이 두 띠를 내가 조금 나눠 봤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. 귀인이 온다는 거야. 근데 이 귀인이 올 때는 뭐가 같이 올까? 금전의 운도 같이 온다는 거지. 왜? 내가 뭔가를 취지를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운들이, 사람 좋은 기운의 운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옆에 자석처럼 탁탁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? 올라가겠지. 그래서 더불어 금전의 운이 열린다. 이분들한테는 일단 대박 나는 운이 가지고 오는 그런 해를 볼 수 있고, 또 하나는 일단은 48살에 개축생하고 그 다음에 36살에 소띠 을출생, 이분들은 삼재예요. 근데 삼재인데 이분들을 왜 좋은 기운으로 또 뽑았냐면,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한방, 딱 한방의 기운이 있어. 근데 이게 사실은 좋기도 하면서도 위험한 띠예요. 조상님의 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운이 오는 거야.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문서를 잡아가지고 땅을 샀어. 그러면 거기가 왜 재개발이 돼서 진짜 쌍갑에 훅 올라가 있는다든지. 이 사람들은 주변보다 자기 노력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. 아까 그 38이나 39살들은 주변의 도움이라면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운이야.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운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운, 그런 조상의 운들 때문에 그 덕을 본다. 그래서 노력한 만큼 덕을 보지만, 이분들은 정말 주의할 게 뭐 로또, 주식 이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. 왜? 한 방이 그런 한 방은 아니고 내가 노력한 그 결과물이 올해 보여주는 한 방이 기운이라는 거예요. 이분들이 올해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거야. 왜? 삼재가 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거를 내년에 굴려야 되는 돈이야. 그래서 어디에다 두냐? 통장에. 금고나 뭐 이런 데다가 말 그대로 짱 박아서 그 돈을 내년에 굴려야 되는 돈이고, 올해 들어오는 돈을 갖다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. 어디 내가 재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진짜 그 돈이 어떻게 해?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. 그러니 내년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라. 그러면 내년에 그 돈이 올라가는 거고, 농사를 진 결과물이 오는 거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올 가을에 수확한다 생각하시고, 우리 소띠 48, 36살 이 소띠분들은 올해는 조상님들한테 한번 공을 한번 더 드려보면 더 좋은 해운년을 맞이할 것입니다. 올해 경자년에 되면 운이 잘 맞는 대박나는 띠는 돼지띠, 개띠, 소띠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좀 더 좋은 띠하고 나이를 말씀해 드린 거니까, 요 세 네 분들, 네 분의 띠를 가지신 분들 잘 올해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영업을 뛰시는 분들, 귀인이 많이 오셔서 더 돋궈줄 수 있게끔 올해 한번 제대로 계획을 잡고 파이팅 한번 해보십시오.